여러분은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매혹적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인상적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감동적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독특한 존재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저녁 늦게까지 시간을 즐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에겐 어떤 멋진 묘안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피로에 지쳤습니다. 여러분은 만족스러운 주제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희곡 작법의 실수입니다. 여러분에겐 생동감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겐 극적 효과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다른 세계로 옮기지도 못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마음을 사로잡지도 못합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현혹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와 유쾌하게 이야기를 나누지도 못합니다. 여러분은 유일을 즐거워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은 명랑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에겐 영국에 관한 넘치는 기운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겐 영국에 관한 어떤 직감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겐 말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대비에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시간을 잇도록 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말을 걸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이것은 연극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미 일어났던 사건이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는 지금이 있을 뿐입니다. 현재가 있을 뿐입니다. 오직 한 번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한 번 발생했던 행위가 다시 반복되는 현장 검증이 아닙니다. 여기서 시간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행동도 연계하지 않고 시간도 연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시간은 한 단어에서 다음 단어로 진행되는 현실입니다. 여기서 시간은 단어들 사이를 흘러갑니다. 여기서 시간은 반복된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연극도 반복될 수 없고 이전처럼 동시에 공연될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시간은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여기서 시간 간격은 여러분의 시간 간격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시간을 우리들의 시간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간은 양쪽 끝이 있는 밧줄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장 검증이 아닙니다. 여기서 시간은 반복된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시간과 연결된 탯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시간은 연극 속 시간입니다. 여기서 시간은 진지합니다. 여기서 시간은 한 단어에서 다음 단어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시간은 여러분의 시간이라는 사실이 추가됩니다. 여기서 시간은 여러분의 시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다른 시간이 이곳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시간은 여러분의 호흡에 따라 측정되는 지배자입니다. 여기서 시간은 여러분에게 의존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호흡에 따라, 여러분의 속눈썹 실룩거림에 따라, 여러분의 맥박에 따라, 여러분의 세포 성장에 따라 시간을 잽니다. 여기서 시간은 순간순간 지나갑니다. 시간은 순간에 따라 측정됩니다. 시간은 여러분의 순간에 따라 측정됩니다. 시간은 여러분의 위를 통해 지나갑니다. 여기서 시간은 일반 연극 상연 현장에서처럼 반복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상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시간은 양쪽 끝이 있는 밧줄이 아닙니다. 여기서 시간은 외부 세계와 단절된 시간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시간의 양면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두 세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동안에도 지구는 돕니다. 여기 위에 있는 우리들의 시간이 거기 아래에 있는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시간은 한 단어에서 다음 단어로 흐릅니다. 우리가, 아니 우리와 여러분이 호흡하는 동안에도,
우리 머리카락이 자라는 동안에도, 우리가 땀을 흘리는 동안에도, 우리가 냄새를 맡는 동안에도, 우리가 듣는 동안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비록 우리가 반복해서 말한다 해도, 비록 우리가 우리들의 시간은 여러분의 시간이라고 반복해서 말한다 해도, 또 우리가, 아니 우리와 여러분이 호흡하는 동안에도, 우리 머리카락이 자라는 동안에도, 우리가 땀을 흘리는 동안에도, 우리가 냄새를 맡는 동안에도, 우리가 듣는 동안에도 시간은 한 단어에서 다음 단어로 흐른다고 우리가 반복해서 말한다 해도 시간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반복할 수 없고 시간은 이미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모든 순간은 역사적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순간은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우리는 같은 말을 두 번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현장의 재현이 아닙니다. 우리는 같은 일을 다시 한번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같은 태도를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같은 것을 다시 한번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은 우리들의 입술 위로 지나갑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시간은 밧줄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현장의 재현이 아닙니다. 지나간 것은 현재가 될 수 없습니다. 과거는 죽은 것이고 묻혀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시간을 구현해주는 어떠한 인형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형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한 것입니다. 이것은 연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이 아니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모순을 깨닫습니다. 시간은 여기서 언어 연극에 사용됩니다. 이것은 기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비상시를 위한 연습도 아닙니다. 아무도 여기서 죽은 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도 여기서 활기찬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아무것도 제시되지 않습니다. 부상자 수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결말이 대본에 확정돼 있지도 않습니다. 여기에는 결말이 없습니다. 누구도 여기에서 자신을 내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외에 다른 것을 연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처한 상황 외에 다른 상황을 연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상황에 있는 우리 자신을 연계하지 않습니다. 비상사태를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죽음을 연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연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앞으로 무엇이 될지 그리고 어떻게 될지를 미리 연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연극에서 미래를 생생하게 연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시간을 연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상사태를 연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말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흘러간다는 점에 관해 말합니다. 우리는 시간의 흐름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는 가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것처럼 또 시간을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현장 재현도 아니고 기교도 아닙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가장합니다. 우리는 마치 말을 반복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우리는 겉보기에는 반복합니다. 여기는 가상세계입니다. 여기서 가상은 가상입니다. 가상은 여기서 가상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인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누구입니다. 여러분은 그 무엇입니다. 여러분은 그 누구가 아니라 그 무엇입니다. 여러분은 질서 있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은 연극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은 옷 상태, 태도, 시선을 통해 이루어진 조직체입니다. 여러분의 옷 색깔은 좌석 색깔과 서로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좌석과도 질서를 이룹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평소와 좀 다른 옷차림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옷차림을 통해 질서를 이루기 위해 주의합니다.
여러분은 평소와 다른 옷차림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차림을 함으로써 일상적이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가장행렬에 참석하기 위하여 가장행렬을 추진합니다. 여러분은 참석합니다. 여러분은 구경합니다. 여러분은 응시합니다. 여러분은 구경하면서 경직됩니다. 좌석은 이러한 과정을 도와줍니다. 여러분은 구경하는 그 무엇입니다. 여러분에겐 여러분의 눈을 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막이 닫히면 여러분은 점차 폐소 공포증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초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둘러싸여 있다고 느낍니다. 여러분은 사로잡혔다고 느낍니다. 막이 오르면 폐소 공포증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여러분은 구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은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막이 닫혔을 때처럼 공간 한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누군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무엇인가가 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방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다만 참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은 관객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여러분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무대 위에는 지금 질서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질서를 보여줄 만한 어떤 물건도 없습니다. 세계는 여기서 안전한 것도 엉망이 된 것도 아닙니다. 여기는 결코 세계가 아닙니다. 여기에 소도구들의 자리는 없습니다. 무대에서 소도구들의 자리는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리가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위쪽에는 지금 질서가 없습니다. 물건들의 위치를 표시한 분필 자국도 없습니다. 인물들의 위치를 알려주는 표시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좌석과는 반대로 여기서는 아무것도 자기 자리가 없습니다. 여기서 물건들에게는 거기 아래쪽에 여러분의 좌석이 자리 잡은 것처럼 어떤 확정된 자리가 없습니다. 세계가 무대가 아닌 것처럼 이 무대는 세계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개개 물건 역시 자기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물건에도 자기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물건에게도 소도구 역할을 한다든지 방해물 역할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물건들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물건들이 사용될 것 같은 그런 행위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물건들은 그저 유용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좌석을 이용합니다. 여러분은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좌석은 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입석은 없습니다. 예술을 감상하는 건 서 있는 사람보다는 앉아 있는 사람에게 더 어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앉아 있을 때 더 친절합니다. 여러분은 감수성이 더 예민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더 열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더 너그러워집니다. 여러분은 앉은 자리에서 더 편안해집니다. 여러분은 더 민주적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은 덜 지루해집니다. 시간은 여러분에게 길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많은 사건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통찰력도 더 예민해질 겁니다. 여러분은 덜 산만해질 겁니다. 여러분은 오히려 주변을 잊어버릴 겁니다. 세계는 여러분 주변으로 가라앉을 겁니다. 여러분은 서로 닮습니다. 여러분은 각자의 고유한 특성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은 서로를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을 잃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통일체가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의 유형을 이룹니다.
여러분은 모두 동일해집니다. 여러분은 자의식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관객이 됩니다. 여러분은 청중이 됩니다. 여러분은 무감각해집니다. 여러분에겐 눈과 귀만 존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시계 보는 것을 잊게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잊게 됩니다. 서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은 야유하는 사람의 역할을 더 잘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해부학적인 면에서 볼 때 서서 외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양 주먹을 더 잘 쥘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반항 정신을 내보일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교양 있게 행동하실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몸의 중심을 한쪽 다리에서 다른 쪽 다리로 옮길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체를 더 잘 의식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의 예술 감상은 저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앉아 있을 때처럼 유형을 이루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응시하는 걸 잊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공간 감각을 상실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곁에 있는 사람의 체취를 더 많이 맡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몸을 부딪히면서 만장일치를 나타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서 있는 상태에서는 신체의 관성이 여러분의 걸음걸이를 방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서 있는 상태에서 더 개인적일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극장에 대해 보다 확고한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여러분은 환상에 덜 빠져들기도 했을 겁니다. 여러분은 환상에 더 빠져들기도 했을 겁니다. 여러분은 정리가 안 된 산만한 생각 때문에 더욱 괴로워도 했을 겁니다. 여러분은 더욱더 방관자 입장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실제만큼 충분히 표현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무대에서 진행되는 사건을 실제보다는 아주 다르게 상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기 무대의 진행은 여러분에게 보다 덜 현실적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예를 들어 서 있는 상태에서 무대 위에서 상연된 죽음을 실제 죽음보다 더 잘 상상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의 몸은 덜 굳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구속감을 덜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은 무관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단순한 구경꾼으로서 만족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은 마음의 갈등을 겪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동시에 두 곳에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두 시간대에 존재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기분을 달아오르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감정의 자백을 전염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연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구체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웃음을 통해 웃음을, 웃음을 통해 울음을, 울음을 통해 웃음을, 울음을 통해 울음을 전염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웃음이 울음보다 전염성이 강하지만 우리는 여러분에게 웃음을 통해 웃음을 전염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노력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연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호하게 변조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몸짓으로 연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언어로만 표현합니다. 우리는 단지 말할 뿐입니다. 우리는 표현할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작가의 생각을 표현할 뿐입니다. 우리는 말로써 표현합니다. 우리 말은 곧 우리 행동입니다. 우리 말은 곧 연극이 됩니다. 우리가 무대에서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곧 연극입니다. 쉬지 않고 여러분에게 말하면서 그리고 여러분에게 지금, 그리고 지금,
그리고 지금이라고 시간에 관해 말하면서 우리는 시간과 장소와 행위의 일치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 일치를 그러나 우리는 여기 무대에서만 신경 쓰는 것은 아닙니다. 무대가 독립적인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아래쪽에 있는 여러분에게서도 일치를 신경 씁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여러분에게 말하는 동안 우리와 여러분은 통일체를 이룹니다. 여러분이라고 말하는 대신 우리는 특별한 조건에 따라 우리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행위의 일치를 의미합니다. 여기 위쪽 무대와 아래쪽 객석은 더 이상 두 세계로 나누어지지 않고 통일체를 이룹니다. 어떤 경계선도 없습니다. 이곳엔 두 장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곳엔 오직 한 장소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장소의 통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시간, 즉 관객과 청중의 시간은 우리들의 시간, 즉 말하는 사람의 시간과 통일체를 이룹니다. 여러분의 시간 외에는 어떠한 시간도 없기 때문에 통일체를 이룹니다. 여기에는 무대 위 시간과 공연 시간이라는 두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시간은 공연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오직 실제 시간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여기에는 단지 우리가, 즉 우리와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여기에는 단 한 가지 시간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이것은 시간의 일치를 의미합니다. 이미 언급된 세 상황을 합하여 시간과 장소와 행위의 일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그러니까 고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신을 의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말을 걸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앉아 있다는 걸 의식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극장에 앉아 있다는 걸 의식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손발을 의식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손발의 위치를 의식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손가락을 의식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혀를 의식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목을 의식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머리의 무게를 의식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기를 의식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눈꺼풀이 꿈틀대는 것을 의식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침 삼키는 걸 의식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침 넘어가는 소리를 의식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심장 고동을 의식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눈썹이 올라가는 걸 의식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두피가 따끔거리는 걸 의식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려움을 의식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겨드랑이에 땀이 번지는 걸 의식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손에 땀이 나는 걸 의식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손바닥이 건조해지는 걸 의식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입과 코를 의식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말이 여러분 귓속으로 들어가는 걸 의식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침착해질 것입니다. 속눈썹을 움찔거리지 말아 보십시오. 침을 삼키지 말아 보십시오. 혀를 더 이상 움직이지 말아 보십시오. 더 이상 아무것도 듣지 말아 보십시오. 아무런 냄새도 맡지 말아 보십시오. 침을 삼키려고 모으지 말아 보십시오. 더 이상 땀을 흘리지 말아 보십시오. 자리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말아 보십시오. 더 이상 숨도 쉬지 말아 보십시오. 그래도 여러분은 숨을 쉬는군요. 그래도 여러분은 침을 모으는군요. 그래도 여러분은 귀를 기울이는군요. 그래도 여러분은 냄새를 맡는군요. 그래도 여러분은 침을 삼키는군요. 그래도 여러분은 속눈썹을 움찔거리는군요. 그래도 여러분은 움직이는군요. 그래도 여러분은 땀을 흘리는군요.
그래도 여러분의 자의식은 대단하군요. 눈을 깜빡이지 마십시오. 침을 모으지 마십시오. 속눈썹을 움찔거리지 마십시오. 숨을 들이마시지 마십시오. 숨을 내쉬지 마십시오. 좌석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냄새를 맡지 마십시오. 침을 삼키지 마십시오. 호흡을 멈추십시오. 침을 삼키십시오. 침을 모으십시오. 눈을 깜빡이십시오.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숨을 쉬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현재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보내는 이 시간이 바로 여러분의 시간임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주제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문제를 만듭니다. 여러분 자신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은 중심인물입니다. 여러분은 결정적인 계기입니다. 여러분은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여러분은 연기를 하게 하는 결정적인 동기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단어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선도자이기도 하고 상대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젊은 희극 배우 역을 하는 배우들입니다. 여러분은 젊은 연인들 역을 하는 배우들입니다. 여러분은 순진한 사람들 역을 하는 배우들입니다. 여러분은 감상적인 사람들 역을 하는 배우들입니다. 여러분은 귀부인 역을 하는 배우들입니다. 여러분은 성격 배우들입니다. 여러분은 플레이보이들이고 동시에 영웅들입니다. 여러분은 영웅들이고 동시에 악한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작품의 악한들이고 동시에 영웅들입니다. 여러분은 여기 오기 전에 몇 가지 주의사항을 생각하셨을 겁니다. 여러분은 몇 가지 선입관을 품고 오셨을 겁니다. 여러분은 극장으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은 극장에 오려고 준비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 기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늦을까봐 서두르셨습니다. 여러분은 뭔가를 상상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뭔가를 예상했습니다. 여러분은 이곳에 오기 위해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좌석 잡는 일, 그 좌석에 앉는 일, 그 좌석에서 연극 보는 일을 예상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작품에 대해 아마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러니까 몇 가지 주의사항을 생각했고 그에 대한 대비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은 연극 소품이 등장하리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앉아서 무엇인가 제공되는 걸 바라볼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호흡은 아직 우리들의 호흡과 달랐습니다. 여러분은 각기 다른 옷차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여러분은 여러 방향에서 이곳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걸어서도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승용차를 타고도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오시기 전에 시계를 보셨습니다. 여러분은 전화를 기다렸고 여러분은 전화기를 들었고 여러분은 전등을 켰고 여러분은 전등을 껐고 여러분은 문들을 닫았고 여러분은 열쇠를 돌렸고 여러분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걸어왔습니다. 여러분은 팔을 앞뒤로 흔들며 걸어왔습니다. 여러분은 걸어왔습니다. 여러분은 여러 방향에서 모두가 한 방향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방향 감각에 따라 이곳으로 왔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장소로 가고 있는 사람들과 자신들을 의도적으로 구별했습니다. 여러분은 이곳으로 오고 있는 사람들과는 의도적으로 일체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일정 시간 동안 다른 사람들과 공동의 미래를 앞두고 있었습니다.